미국에서 문자 한 통이 날라온 거예요. 큰족한테. 큰족한테.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동성애자들 권리를 위한 제가 이제 연설을 하는 거였는데 국회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할까 연설을 할까 다 생각을 하고 가고 있었는데 근데 이걸 딱 읽는데 어찌나 저를 울리던지 차 안에서부터 계속 울었어요. 뭐 감동스럽고 힘이 되고 응원이 돼서 어떤 문자예요? 처음으로 그런 문자를 받았어요. 그래서 이거를 제가 준비한 그 연설은 다 안 하고 그 앞에 계신 국회의원분들한테 제가 오늘 제 연설은 이걸로 대신합니다 하고 이거를 열어서 보여드렸어요. 저 네. 읽었어요. 네. 다 울었어요. 펑펑. 어떤 내용이에요? 아 그래서 제가 오늘 그때 받은 문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조금 찾아봐야 돼서 음악 같은 거 깔지 마세요. 저 너무 우니까. 깔 생각 없었어요. 저는. 아 그래요? 지금 찾기 시작했어요. 지금. 삼촌, 내가 가끔 방송에서 삼촌의 정체성이 가볍게 비춰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왠지 모르게 속도 좀 상하고 그랬는데 내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. 그런 이미지 또한 삼촌이 대중들에게 더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걸 미처 몰랐어. 그치만 나는 어릴 때부터 삼촌을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. 삼촌이 서 있는 위치가 연예인으로서만이 아닌 CEO 그리고 세상의 편견에 가장 먼저 앞서고 있는 선구자로서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 삼촌의 어깨에 지어진 것들이 얼마나 무거울까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해. 하지만 점점 삼촌의 능력과 정체성을 인정해주는 사회를 보며 난 삼촌이 너무 존경스럽고 자랑스러워. 삼촌,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. 지금까지 이룬 것도 많지만 아직도 깨트려야 할 편견이 너무도 많아도 조금만 더 힘내. 나는 아직 어리지만 삼촌을 항상 응원하고 박수 쳐줄게. 지금까지 이런 긍정적인 표현 잘 안 해서 미안. 언제 다시 할지는 나도 잘 몰라. 항상 열정으로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삼촌이 난 너무 멋있어. 삼촌의 영원한 팬, 세영이가. 네. 아. 그래요. 추신을 보내요, 또 여기에. 네. 삼촌 좀 잘생긴 것 같아. 용돈 좀 많이 줘. 알러지. 아우 귀여워. 그 조카가 여기 스튜디오에 나와 있어요. 아 진짜? 어디요? 네. 아 그래? 어디? 저기 앞에 하얀 셔츠. 아, 아, 예쁘다. 아, 예쁘다. 아, 네. 네. 안녕하세요. 본인 소개를 좀 해주세요. 세영입니다. 네. 지금 몇 살이에요? 지금 한국 나이로 21살이요. 신년해요, 연탄. 그럼 오늘은 삼촌 응원하러 온 거예요? 네, 삼촌이 초대해줘가지고 응원하러 왔어요. 삼촌한테 왜 그런 문자를 갑자기 이렇게 보냈어요, 처음으로? 아, 기사를 미국에서 보다가 삼촌한테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힘주는 얘기를 지금까지 살면서 못한 것 같아서 삼촌 힘들 때도 못하고 기쁠 때도 뭐 축하도 못 해주고 같이 위로도 못 해주고 이래가지고 아 이런 기회에 생각난 김에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반나절 동안 고민하고 고치고 그러면서 계속 삼촌한테 평소에 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? 아 지금도 열심히 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은데 앞으로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. 에너지 잃지 말고 가족들 생각하면서 옆에 우리가 항상 응원하고 있으니까 우리 생각하면서 더 힘내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. 네. 사랑해. 오성철 씨도 우리 사랑스러운 조카한테 한마디. 저는 제 조카들한테 제일 감사하고 고마운 게 제 가게에 친구들을 데려올 때가 제일 예쁘더라고요.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친구들한테 부끄럽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그럴 때 제일 예쁜 것 같아요. 앞으로도 더 부끄럽지 않은 삼촌 멋진 모습 보여줄게. 사랑해. 자, 지금 강심장은 누굽니까? 오늘 삼촌이 뭐?